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날씨 이렇게 보시게 되면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는데 오늘 이런 기상 상황에서 집회를 어떻게 강행할까요? 비가 오더라도 윤석열 퇴진시키는 우리의 사명이다.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집회를 하자 이번. 윤석열은 퇴진하라. 지금 사람이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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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그렇게 안 된다고 서울에 저리가 사명이 책임져라. 사람이 책임져라. 윤석열 찍은 사람이 책임져라! 책임져라! 이집들을 책임져라! 윤석열 찍은 사람들 위기하고 반성하고 위기하고 전당가라! 윤석열 찍은 분들 위기하세요! 제 45인차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구속 약식집회를 간략하게 시작하겠습니다. 구호 먼저 외치겠습니다. 무능한 범죄 대통령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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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범 김건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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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조를 밀고 한 불악취 경찰국장 김선호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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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하라! 퇴진하라! 사기범 김건희를 구속하라! 구속하라! 사람이 책임져라! 구속하라! 책임져라! 예, 고맙습니다. 한 말씀 듣고 와가서 잠깐만. 아니 오늘 여기 어쩐 일로 오셨어요? 친구 데리러 왔어요. 네, 여기 차 세우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를 잘라버려야지.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또 지나가신 시민분께서. 아유 우리 성남 이모님. 아유 성남 여기 왔어. 네, 지금 활용 중이야. 네. 네. 다음에는 성남 이모님 오셨으니까. 성남 이모님의 자유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성남에서 올라온 K이모인데요. 성남에서 여기 얼마나 걸려요? 누님. 40분. 자유발언 하나 오고. 네. 자유발언 뭐냐? 한 말씀 해주세요. 왜 비 온다고 쉬십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 하자고 한 시간이라도. 지금 오지 않아? 비가 올 때일 수록 해야지. 얼마 크게 쓸 수 있는데. 조심히 보내고 해. 아, 그 기계 고장날 수가 있어.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다. 아니! 하자고 100만 들고 한 시간이라도. 아, 저기 조신님 너무 많이 고생하고 온양TV님 우리 민우 그다음에 승빈이 다 고생하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낌없이 성원 바라. 되기나라 죽었어 안 죽었어 책임져라. 옆에서 되기나라. 아니 옆에서 어떤 아니 발언하고 있는데 좀 여기 현장에 오면은 이 현장에 와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정말 신념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초신님 많이 예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 제가 신기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고 며칠 있다가 20% 미만으로 떨어져요. 그거 아시면 아실 거예요. 네, 여기서 파이팅! 말씀드리겠는데 윤석열은 지지율이 80%가 더 퇴진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윤석열의 지지율 떨어지니까 퇴진시켜야 된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윤석열은 근본부터 대통령 자격이 없는 범죄자고 금치산자고 김건희의 종로로서라는 그런 하기 때문에 네. 윤석열은 지지율과 관계없이 네. 아니 메가폰이라도 요새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고 윤석열 퇴진시켜 안 할 겁니까? 아, 지지율은 전혀 관계없어요. 우리는 서울에서는 윤석열이 당선된 날부터 퇴진운동을 마음먹고 시작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비서는 안 될 자가 대통령 됐기 때문에 퇴진을 시키자는 거지 지지율이 낮아서 퇴진시키자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유튜브나 기자 여러분 윤석열이 지지율 떨어져서 지진과 퇴진시키자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근본적으로 윤석열은 대통령 하면 안 될 그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퇴진시키자는 거지 윤석열 지지율이 100% 가도 나는 퇴진운동할 거예요. 네. 윤석열은 퇴진하라! 범죄자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탄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했죠. 우리 내가 그때부터 탄핵하라고 했는데 대통령은 지금 검찰총장 자격도 안 됐는데 검찰총장부터 대통령까지 됐는데 빨리 왜 안 하냐고 하고 자빠졌네 진정하고 자빠졌네 윤석열의 퇴진하라! 퇴진하라! 언론 구워가자! 아싸! 운동점 진화라고 잡아졌네 마치 청룡소리라도 된 것처럼 축가 전화번 김건희를 구속하라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